인터뷰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얼굴 지방 흡입하기로 한 체리입니다. 어우 체리님, 아 진짜 체리처럼 귀여운 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시는 게 힘들진 않았어요? 아 너무 추워가지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어 정말로 네. 어땠어요? 우리 딱 이거 처음에 어우 되셨어요, 체리님 이렇게 네. 연락했을 때. 네. 처음에 연락 와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냥 안 되겠지 하면서 그냥 넣어봤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되게 뭐지? 약간 되게 설레기도 하고 빨리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네. 저 오늘 얼굴 지방 흡입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얼굴 지방 흡입이 왜 고민이셨던 거예요? 제가 얼굴에 되게 살이 많고 이중턱도 심해가지고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평소 얼굴보다 더 넙대대해 보이고 되게 울퉁불퉁 진짜 얼굴형이 되게 못생기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고민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볼이 약간 살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콤플렉스가 심했어요. 아니 심했어요? 아니 근데 이중턱 별로 안 심해 보여요. 어떻게 아니에요, 해볼까요 이렇게? 이중턱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중턱을 보여줬어. 학생 때부터? 네,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연도 초에는 되게 말랐었는데 그때도 볼살만 되게 통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살이 좀 많이 찌고 그랬는데도 얼굴살도 더 많이 찌고 이래가지고 몸보다 더 부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속상했겠다. 네. 나 말랐는데 얼굴만 보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로 뭐 그렇게 너 뚱뚱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볼살이 되게 많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볼살이 좀 고민이었어요. 혹시 그러면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부모님이 얼굴이 통통해졌네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하셨고 뭐 주위에 사람들이 요즘 행복한가 봐 막 이러면서 볼살이 포동포동해졌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살을 빼야겠다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근데 막상 살을 빼려고 해도 그러니까 볼살은 안 빠져가지고 그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볼살 때문에? 저 사진 찍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 남이 그 사진을 찍어줄 때 저만 얼굴이 되게 이렇게 넙대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되게 실물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저만 얼굴도 엄청 커 보이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럼 보정도 엄청 열심히 했었겠다. 얼굴 이렇게 줄이는 보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이랑 이렇게 딱 처음 만났을 때요. 네. 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냥 여기 볼살이랑 이중턱 빼고 여기 턱 보톡스 근육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얼굴이 커 보이는 것 같다고 보톡스 하고 그리고 턱 끝에 여기 약간 살짝 필러 맞고 리프팅 하기로 했어요. 와 제대로 브이라인 되겠는데요? 와, 아니 잠깐만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나. 윤곽 수술 저리 가란데요? 완전 풀 패키지로. 아니 이래도 겁이 안 났어요? 이렇게 다 하는데? 오히려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났어요. 빨리 빨리 브이라인 돼가지고 이제 남이 사진 찍어줘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찍고 싶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혹시 그러면은 네. 얼굴 라인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네. 해보고 싶은 포즈 이런 식으로 찍혀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약간 머리 다 이렇게 까고 이런 뭐지? 헤어밴드 같은 거 쓰고 약간 되게 도도하게 찍고 싶어요. 어때요, 체리 씨? 네. 지금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설레요. 손 막 알아봤어요? 그거 그냥 큐 앱에서 동영상 같은 거 올라오는 거 계속 봤어요. 아, 진짜로? 누구 봤어요? 되게 많이 봐가지고 웬만한 건 다 봤을 거예요. 필사해? 당연하죠. 친구들도 막 소개시켜줘요. 그래. 제가 하고 잘 되면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어우 너무너무 좋다. 평소 이미지가 둥글둥글해가지고 그 둥글둥글한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체리님은 이제 볼살하고 턱에 이제 살이 좀 있어서 약간 얼굴이 샤프하기보다는 좀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있는데 본인이 이게 좀 싫다고 하니까 그래서 얼굴에 이제 지방을 비비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도 좀 줄이고 다음에 이제 처진 거를 조금 리프팅을 해가지고 얼굴을 좀 갸르마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두 달 지나면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방금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수술 직후여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서 말이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에 마취 들어갔을 때는 조금 따끔따끔 했는데 마취하고 나서 실이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무섭고 생소했는데 그래도 아프지 않아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간에 원장님이 계속 안 아프냐고 아프진 않냐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봐 주셔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붓기가 많이 부어있는데 병원에서 일주일마다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회복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붓기가 너무 많이 부어있어서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쿠키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더 예뻐진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휴아. 안녕하세요. 휴에서 얼굴 지방 흡입 그리고 턱크 필러 필리프팅 캐릭터 보톡스 한 달 차가 되었는데요. 큰 붓기는 많이 빠진 상태이고 제 얼굴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굴 지방 흡입과 필리프팅의 효과로 얼굴이 정말 많이 갸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도 거부감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수술 전에는 얼굴에 대한 권태기도 되게 심하고 그리고 자존감도 되게 낮았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얼굴 살도 많이 없어지고 갸름해 보여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2탄에서 더 예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